자, 사도 바울의 말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별걸 다 연구해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영생을 얻는 경우, 지금 나팔 소리 들리고 영생 얻어. 그럼 이게 살아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내가 쏴줄 텐데, 살아서 영생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재림할 때 살아 있다면. 네 그런 느낌의 말씀이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살아서 영생을 얻으리라. 요 느낌하고 사도 바울 말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혹 살아 있다면 나도 영생을 얻으리라. 다른 말입니다. 느낌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어떻게 돼 있었죠? 뱃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영생을 이르게 만들 거라는, 영생에 이르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와서 쏴줄 게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중에, 그건 재림 때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건 예수님이 만든 얘기도 아니에요. 구약부터 믿고 있던 얘기가 마지막 날 메시아가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와서 죽은 사람까지 싹 부활시킨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악인도 다 부활합니다. 일단 부활해가지고 한쪽은 영원한 벌로, 한쪽은 영생으로 보내준다는 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약에 내려오면서 살짝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 골격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맛이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 같은 거는 맛을 좀 달리한 거예요. 살아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나팔 소리를 함께 올라가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해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방식이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구약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인자가 내려와서 사람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모아서 거기서 심판을 해가지고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된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는 거죠. 그게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고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휴거론은 좀 다른 얘기예요. 휴거론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올라감으로써 해결되는 방식.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들으시다가 지금 갑자기 제가 나를 믿으면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에너지가 뱃속에서 솟구쳐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재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이해해버리시면 예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도들의 시각으로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때 얘기는 재림 때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제자들한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신 건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영생 받아라예요. 사실은. 성령 받아라. 나 믿으면 영생 바로 얻는다. 영생 얻어서 천국을 침략해서 천국을 그대들의 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침략, 천국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는 건요. 천국에 지금 사람들이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믿더니 성령을 받고 이 영생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물이 솟구쳐가지고 다들 천국으로 지금 자꾸자꾸 침투해 들어가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들어갈 거다. 요 얘기를 막 하셨단 말이에요. 이 느낌하고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다르게 보고 들으셔야 돼요. 재림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태어나야 된다가 이런 말입니다. 자, 각주 보실래요? 5번 각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은 나 진짜 안 읽을 건데 하시는 부분들은 이 구절을 건너뛰세요. 제가 읽어드릴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아무튼 건너뛰실 분들은 뛰시고 도마복음 22절 얘기입니다. 보세요.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가 니고데모와의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예수께서 몇 명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젖 먹는 아이들과 같아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갓 태어난 존재가 돼야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나요? 하니까 다시 태어난 법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주 비방입니다. 제책 용어 비결에는 풀이가 돼 있습니다만은
비방이에요. 그대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수 있을 때, 위를 아래처럼, 아래를 위처럼 만들 수 있을 때,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서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아니게 될 때, 이게 그냥 갓난아이 되면은 어차피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그 외형을 보면 그러겠죠. 근데 지금 그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몸은 에너지의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리는 게 이거 지금 유대인들도 이게 남성입니다. 이게 여성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유대 국기죠. 유대 이스라엘 국기죠. 유대인들. 이게 남성이고 이게 여성이에요. 그 다빈치 코드 막 여기서 막 성배가 여성을 의미한다는 게 이게 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성이에요. 왜? 하강하고 있잖아요. 하강하는 물, 타오르는 불. 불은 남성, 양성. 아래를 향해 물은 놔두면 아래로 흘러가 버리죠. 아래로 땅으로 향하는 거는 음성. 여성. 놔두면 자꾸 하늘로 치솟는 거는 양성, 남성 이렇게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온전한 인간이에요. 음양이 화합한, 음양의 균형을 찾은 존재. 하나님은 원래 음양이 균형인데 인간을 내놓고 보니 남성과 여성이, 요 사이에 또 다양한 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이 양극단이죠. 딱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드러나죠. 이 이원성을 하나로 합쳐봐. 그러면 그대에게는 새로운 몸이 생길 거야. 이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게 제가 그 에너지체 만드는 비결을 제 이번에 책 냈지만 용호 비결이 이게 용이에요. 용. 하늘에 사는 용. 땅에 사는 호랑이. 용과 호를 하나로 합치면 새로운 생명체, 정자난자 만나듯이 새로운 생명체가 우리 몸 안에서 생겨서 다시 갓 태어난 아이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게 우리 이 신선되는 비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기독교식 신선되는 비법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육체에서 낳는 육체가 아닌 영에서 태어나는 육체, 영적 육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나려면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남녀 얘기로 하니까 남자와 여자 만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몸 안에 상단전 에너지, 하단전 에너지가 이렇습니다. 아래쪽 차크라 에너지는 밑으로 향해요. 위쪽 차크라 에너지는 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죠. 하나는 치솟고 하나는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화합이 한번 일어나겠죠. 이주의 화합이 일어나고. 그럼 이 음기가 보세요. 이게 물이에요. 불이 내려왔어요. 물이 끓어요. 물이 위로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에서 또 화합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이 물이 타올라서 올라갔다가 이 물이 많이 올라가면 이 불을 오히려 불기운을 식혀가지고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다시 물로. 계속 물과 불이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음과 양이 순환하면서 이 만물이 여기서 이게 생명수가 돼서 만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솟구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몸을 만들어라.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육체의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이 생기고 육체의 손 대신에 새로운 손이 생기고 육체의 발 대신에 새로운 발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만드는 법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성경 사도식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성경의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도마복음이 이게 이단서로 보이는 거예요. 쥐가 뭔데 손발을 새로 만들고 예수님이 와서 쏴주셔야 되는데 이걸 읽으면은 자기가 뭔가 새 손발을 만드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독교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형상 대신에 새로운 형상, 새로운 육체를 만들 수도 있을 때 그대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충격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진짜 잘못된 교인들은 하나님 믿고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가리라고 믿어요.
일단 이런 저급한 얘기는 빼더라도 자 여러분이 꽤 지금 사도 바울 수준의 그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 받아서 성령 뜻대로 살면 하느님이 부활체를 쏴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정도가 고급 수준의 사도들의 입장이었는데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충격인 거죠. 새로운 육체를 네가 못 만들면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 뭐 관점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예수님의 관점 같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이 더 예수님한테 맞다니까요. 이 말이 예수님한테 맞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생명의 물을 받아 먹으면 그대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샘솟아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 거야 라는 스토리에 이 얘기가 더 맞지 예수님이 와서 부활체를 쏴주실 때 우리가 영화를 얻을 수 있고 육적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 더 맞겠냐는 거죠. 좀 느낌 오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는 육체밖에 못 낳아 영이 영적인 육체를 만들 수 있어. 그대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대는 영적인 육체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변화산에서 보여줬잖아. 나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육체를 만들어서 갖추고 있었다는 거 보여줬잖아. 이겁니다. 예수님 입장은.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 보여줬는데 제자들한테 입단속을 시킵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중들은 그게 확실한 효과가 나니까. 그런데 이 말을 왜 그러면 또 그걸 따로 제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더 유치한 신앙 말고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말고 더 심오한 신앙을 하려면 성숙한 신앙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이미 부활한 사람이란 것도 알아라 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지당해 보이고 너무 자명해 보여요. 왜? 용어 비결을 쓴 사람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와 예수님 장난 아니신데 이렇게 읽지 이 구절을 보면 너무 생생해요. 이 말씀들이 안에 게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이 안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에너지체는 우리 안에 갈무리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내놓으면요 음식도 먹는 사람도 돼요. 다시 갈무리하면 흔적도 없어요. 그거를 중국 도가서에 신선되는 비결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해명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오면 있고 들어가면 없어져서 신묘한 도를 잇는다, 계승한다. 여러 신령함이 자취를 드러내다가 허무로 텅 빈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육체가 나왔다가 다시 성령으로 갈무리 돼버린대요. 갈무리 되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체가. 여러분이 딱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펼치면 영적인 육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걸 다시 안으로 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분리시켜서 형체를 만드니 색깔과 모양이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형체를 몸에서 분리시켜서 나타내나 모두 참된 근원, 성령에서 나온 거다. 도에서 나온 거다. 텅 빈 허무, 허무라는 게 하느님 자리입니다. 도교에서는. 텅 빈 그 이 진공의 에너지에서 이 모든 이 형상이 나타난 거다. 요 얘기를 써줘요. 자, 요 얘기랑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는 거죠. 도마복음에 아까 얘기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이 이원성의 이게 대표죠. 남성성과 여성성. 이원성을 하나로 그대가 합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새로운 육체를 얻을 것이다. 안을 바깥처럼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을 다시 안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대는 새로운 육체를 얻을 것이다.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아래를 위처럼 만들 수 있을 때 새로운 육체를 얻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해서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아니게. 자 보세요. 이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게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용호 비결도 용과 호랑이가 만나서 새로운 몸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자 이런 영적인 몸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근데 사실은 성령만 얻어도 천국 간다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근데 천국의 영주권만 얻은 거다. 자 성화까지 얻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거다. 이런 에너지체를 얻어서 자기만의 이런 영적인 육체까지 얻어버린 분은
이분은 자기 이미 천국에 예수님이 보장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통치권까지 얻었다고 봐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나랑 같이 하늘에서 왕노릇 할 사람이라고 하거든. 왕노릇이니까 통치권자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이 정도면 지금 뭐 더 어떻게 이 구절을 더 어떻게 파보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런 거다. 영적인 육체를 다시 만들어낸 거다. 이게 사실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업입니다. 이 육체는 결국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업. 이래서 이게 성전 정화의 극치입니다. 이 거친 육체는 100년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영원한 육체죠.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더 해주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분다. 그대는 단지 그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결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자, 바람이 있고 바람은 형체가 없죠. 무형입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소리는 있어요. 우리 오감에 포착되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소리는 있어요. 자,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애초에 원래 성령이 숨결이라는 의미도 있죠. 호흡이고 바람이에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성령의 작용은 우리한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신묘한 작용이죠. 신묘한 작용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도가서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신령이 자취를 드러내지만 결국 텅 빈 공으로 돌아간다.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여기서 다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 소리를 내지만 결국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성령이 만들어낸 육체도요, 영적인 육체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육체는 이미 있다. 보일 수도 있어요. 소리를 나타내듯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 근원이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는요 눈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혹시 오감으로 우리가 포착되더라도 그 본체는요 사실은 이 바람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무형의 존재다. 그 본체는 예, 우리한테 포착될 수 없는 거다. 포착 우리 시공 안에서 포착이 안 되는 성령의 작용으로서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해만 되셔도 대단한 거죠.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 부분에서 제가 참 감동한 게 아 이건 이 바람, 풍, 바람을 따르는 우리 민족의 이런 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진리의 길을 진리를 이 바람 길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흐름, 풍류라고 그래요. 최치원 선생 문집에 보면 우리 민족에는 선 신선선자 선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 선의 이런 가르침을 유교 불교 하듯이 뭐라고 불렀냐? 풍류라고 불렀다. 요즘 풍류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뭐 풍류를 좀 즐길 줄 아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음주 감우에 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 이게 우리 민족한테 이 바람은 신바람이에요. 신바람이 흐르는 걸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어요? 신바람이 나서 신바람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 이 영의 힘,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끌려다니신 그거를 우리 민족은 즐겨요. 신바람이 일어나서 신바람이 안 일어나면 난 혈육의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 내면에 신바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이 지상에서 아주 뭐 꽉 찬 마음으로 부족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육바람일도 하고 인의지도 하고 양심도 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이게 풍류입니다. 그래서 풍류를 다른 이름으로 최치원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현묘지도라고 했어요. 현묘지도. 자, 뭔 뜻일까요? 현 거물 현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검어서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신묘한 길, 풍류랑 같은 말입니다. 풍이 현묘고 도가 류예요. 흐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다니는 길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풍류를 우린 몰라요. 그 바람의 흐름을 예수님이요. 우린 모른다. 근데 분명히 소리는 드러낸다. 그 얘기는 이 바람의 길은 이 풍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오감에 포착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 바람의 작용이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나타난 현상도 결국 그 본체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내가 뭔가 드러내더라도, 본질이 영이라 그대는 끝내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자기 안에 있는 신바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신바람 그러면 이 박사님이 떠오르고 막 그러죠. 신바람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바람 그러면 또 음주 가무예요. 신바람. 근데 그런 게 우리 내면에서 신바람이 나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요소라서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동이전에 보면 중국 측 사서에 보면 예전부터 음주 감우에 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동이 사람들은 음주 감우에 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신명, 이게 신바람이 신명입니다. 한문으로 고상하게 말하면 그대로 하느님이에요. 신바람이 하느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게 너무 동이족스러운 비유를 드셔서 반가워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도 풍류를 아셨구나. 요즘 애들한테 이제 풍류 물어보면 요즘 친구들은 풍류하면 BTS죠. 또 BTS 홍보 동영상 보면요, BTS는 풍류를 이렇게 가장 이게 잘 표현하고 있는 또 이 가수다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우리 민족의 정신에 풍류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풍류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 바람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데, 유일한 독생자인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바람의 흐름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바람의 흐름을 알아요. 영적인 바람의 흐름은 뭐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 흐름을 알아냈고 그 흐름에 탄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이 생명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육체까지도 얻어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황금률을 실천함으로써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뭘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온몸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딱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그 나타내는 그 거친 흔적만 느낄 수 있을 뿐 그 실체는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의 거죽을,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거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거죽일 뿐이고 그 사람의 실체는 풍류라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 영적인 바람이 그 사람 내면에, 즉 성령이 그 사람의 실체이기 때문에 겉에 드러난 거죽만 우리가 파악해서는 바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바람 소리 들었다고 바람에 대해서 안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풍류, 바람의 결을 따라 지금 살고 계신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사실은 충만해진 사람만이, 완덕에 이른 사람만이 예수님의 흐름을 알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게.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바람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한민족은 특히 풍류가 필요해요. 우리 민족은 신명 안 나면 꽝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아무리 뭐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잘 나가도 신바람이 안 나면 삶의 의미를 못 찾을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이 자살자 수도 많고, 지금 신바람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뭐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그 내면에는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우리는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신바람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신명이 나서 불가능한 일도 해내고 남이 못 알아낸 진리도 알아서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다 한 명 한 명이 위대해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 민족 그 신명을 어디서 느껴요? 음주가문을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신명, 야, 신바람 좀 내야지. 그럼 노래방 갑니다. 그 어두침침한 데서 마이크 잡고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게 지금 뭐 사는 겁니까? 그런 일시적인 방편 말고 삶 자체를 아주 신명의 삶을 만드는 풍류 코리아, 막 신명 코리아 이렇게 좀 나아가면요, 우리 민족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이 진리를, 그런 이런 이
가장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기대입니다.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맞아요. 우리랑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세계 최대 교회 막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들을 때 순복음교회가 1위, 3위 다 하고 있었는데 세계 최대 교회. 이상한 나라죠. 나라는 작은데 기독교도요. 다른 민족은 선교사가 가서 억지로 문을 열고 전파했는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가 파견 요청했어요. 우리 좀 선교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카톨릭에서도 위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 요청한 곳이에요. 선교를. 그러니까 선비들이 가서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 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도 좀 보내달라고. 억지로 뚫고 들어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기독교도 유교 선비들이 기독교 좀 배우고 싶다고 선택한 나라. 그래서 이런 뭔가 역사가 뭔가 잘 통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것도 이 구절도 풍류 현묘지도 제가 써놓은 거 좀 의미 깊게 봐주세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온갖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국 그 실체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에서 일어난 바람이 이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고 빛과 생명으로 이 사회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회를 얘기하기 전에 온몸으로 먼저 받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고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서 영혼육이 이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은 이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숨결. 자, 이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게. 자, 성령이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엄청난 바람으로 내 영혼을 바꿔놓고 나아가서 내 육체까지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엄청난 바람, 엄청난 생명수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밖에서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해주기만을 바래야 되는 되게 이런 그 피동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아주 주체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그 의미에서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써 내 스스로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으니까. 예수님 덕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좀 해줬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게 무슨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람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 생명수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 사람, 예수님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면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 앞에 계시는 거고 자 이제 카메라로 보고 계실 수많은 또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왔습니다. 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재림은 전혀 그 요한 계시록에서 나온 재림이 아닙니다. 그건 요한 계시록에서 따로 얘기돼요. 같은 요한이 썼다고 전하지만 실제로 지금 학자들이 볼 때는 글이 너무 좀 달라서 저자가 같은 동일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차치하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요. 그 이 강조하고 있는 재림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나 죽고 한동안 나를 못 봐. 사람들은 나를 아예 못 볼 텐데 그대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게 뭐였냐면요. 재림이 아니었어요. 그걸 지금 재림으로 푸는 분들 많습니다. 재림이 아니에요. 문맥을 다 읽어보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을 말해요. 오순절이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대들이 성령만 받으면 나랑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나먼 미래의 재림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대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나와 그대들은 다 하나가 돼 있어요. 성부 아버지 안에서 성부 아버지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셋만 모여도 나는 거기 반드시 함께한다. 사실은 두셋은 조직을 말하는 거고 한 명일지라도 성령 만나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랑 영원히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지금 성령만 받으면 나랑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재림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재림은
그 한 개인이 영생에 이르는데 재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 사건으로서 재림이 얘기되는 거죠. 이 사회 전체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시대, 죄인은 반드시 벌받고 선인은 반드시 상받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진짜 하느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가 이 땅에 지구에 열리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림을 논한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생의 문제 때문에 재림이 논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겁니다. 그냥 영생은. 재림은 그 이 또 다른 사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중요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예수님한테 중요한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이죠. 사역은 나를 믿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주는데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겠다.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혼자 흥분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느낌이 있으실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도요, 지금 바로 여기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지, 재림이니 뭐니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재림을 논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천국으로 화할 겁니다. 천국이 되면 이미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재림하셨는데, 재림한 사람들이 51%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럼 여긴 천국이고 예수님 소속의 별이 된 거예요. 그냥 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오시고 뭐 하시겠지만 그거를 논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뜻이 구현된 지구가 세상이 펼쳐지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놔두고 막연하게 기대면요. 지금 2000년 기다려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왜 이런 신앙이 됐냐는 거예요. 애초에. 지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막 영생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야 돼요. 야, 아직도 영생 안 한 사람 있어? 막 이러면 막 반성하고, 아, 제가 요즘 좀 놀았습니다. 반성하고, 막 이런 문화가 돼야 돼. 야, 칭의 성화는 막 명함도 못 내밀고요. 막 영생 정도는 해야,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라도 막 발언권이라도 주어지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이루어져 있다면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교회 사람들 노는 걸 보면, 아, 천국이 보여야 돼요. 하느님 나라가 저렇게 굴러가겠구나.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분신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지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성도들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려고요. 눈으로.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계신가? 이렇게 반성해 보자 이거죠. 나를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제가.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야, 보세요. 니고데면 랍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랬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민중들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이게 지금 교회라고 생각해도 제가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성령은 자기가 그냥 자명하다면 자명한 거고 성령은요 찜찜하다면 찜찜한 거예요. 그게 성령은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게 성령은요 자신의 원리대로만 움직입니다. 이 우주를 경영합니다. 근데 그 바람, 그 거듭난 사람은 그 바람과 같이 살아가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 당시 성직자이고 스승인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가능하려고요 라고 얘기할 것처럼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도 설마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가 다 그대로 풀어드렸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제 강의에 달린 악플들이 그래요. 이분 참 어렵게 사시네. 예수님 믿으면 될 걸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제가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믿죠.
일단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데 뭘 믿어요? 지금 저처럼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 내 말 믿냐? 내 말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살 거냐? 이게 이 얘기지. 나를 믿냐?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 이게 믿는 겁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믿는 거죠. 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냐?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어떤 정보를 너한테 줄 텐데 이 정보 그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너 나 믿냐? 그런 의미인가요? 오빠 믿냐? 이런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냐? 진짜 너 내 말대로 할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 나 믿어? 그러면 믿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니까 이게 너무 지당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내 말만 믿으면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이 말이 예수님한테 너무 선명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분한테 아부를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군. 믿으라니까 믿는다고 하면 나는 아무튼 천국에 보낸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가겠군. 예수님이 어떻게 수를 다 써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겠군. 로비하는 개념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말을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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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된다. 믿냐? 이거죠. 이거 내 말이 진리라고 믿냐? 그럼 이대로 살아. 그럼 무조건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상상되시지 않나요?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는가? 야, 이걸 몰라? 너 어떻게 랍비 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랍비, 새로운 랍비상을 제시한, 야, 네가 랍비라고? 랍비가 어떻게 이걸 몰라? 랍비라면 하늘나라 가는 비법은 알아야지. 영생 얻는 비법은 알아야지. 지금 이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랍비야, 스승이야.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우리의 증언을 수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자기 왜 우리가 나올까요? 아버지랑 나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를 통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도 지금 사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죠. 성령과 성부 아버지의 성령과 예수님의 혼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내 말은 다 지금 자명한 얘기고 이건 진리야라고 증언했는데 랍비라는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대가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지상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건가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데 진짜로 하늘나라 일을 얘기하면 그대가 믿겠는가? 그대는 지상의 일도 모르고 하늘나라 일도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스승이야? 라는. 율법 좀 안다고 스승이야? 요즘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랍비죠. 조선의 랍비들입니다. 조선의 랍비들한테 이런 얘기를 딱 해줘야 돼. 당신 알아듣는가? 뭔 소리냐 하면 그렇게 제사만 잘 지내면 선비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랍비냐? 하늘나라의 일, 땅의 일도 모르는데 지금 지상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랍비냐?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 니고데모만 해도 되게 선량한 사람이죠. 양심적이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 니고데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가 이거죠. 사람들한테 영생에 이르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겁니다. 이 비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백종원 씨가 이대로만 하면 내 레시피대로만 하면 맛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를 믿으면 당신 밥이 맛있어, 당신 요리가 맛있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백종원 믿습니다. 백종원 이러면 맛있어집니까? 저 믿었어요. 근데 왜 안 맛있어지죠? 이렇게 지금 접근해 오시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약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내 레시피대로 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 영적인 레시피대로 빨리 해. 그럼 무조건 영생이다. 내가 100% 보장. 살아서 그대는 영생을 얻을 거야. 성령 받고 성령이 시키는 진리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에너지가 그대 몸을 가득 채우면 그대는 영생 얻고 성화 얻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요게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죠. 믿고 내가 따르면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바라는 믿음은 내 말대로 살아가 주는 거죠. 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백종원이 만약에, 백종원 씨가, 죄송한데, 백종원 씨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드러내야 될 거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하면 제가 기쁠 것 같으세요? 믿습니다. 처음엔 기쁘죠. 나를 믿는데요, 여러분이. 와, 그럼 여러분 빨리 그 성령, 몰라 괜찮아로 성령 깨닫고 양심 성찰해가지고 양심적인 사람 되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계속 그 말을 듣고 따라줘야 믿는 거죠. 당신은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어렵네요. 당신만 그냥 믿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그게 뭘 저를 믿는 거예요?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저를 믿는데요. 지금 예수님 말을 제가 예수님 마음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다 나를 믿는데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라고 했더니 다시 태어나지도 않아요. 갓난아이가 되라고 했더니 갓난아이도 안 돼요. 믿는데요. 주여 주여 한대요. 근데 내 말대로 안 살겠대요. 그러니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나중에 쌩깔 거다. 나 모른다고 할 거다. 내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 요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남을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뭔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어요? 누굴 믿어요? 왜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뭘 믿고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가 아주 분석해가지고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끝없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을 제가 택한 이유가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한 이유가 안에 엄청난 그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건지가 나와요. 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시간 다 됐는데 한 단락만 더 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고 하느님, 하늘나라 사정 누가 알아? 니네가 알아? 이거죠. 랍비, 니네들이 하늘나라 가봤어? 사실은 예수님 말고도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인자 말고는 올라간 사람 없다. 이런 말은요. 지금 좀 과한 말씀이시고 지금 니고데모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하늘나라 가본 적 없지. 이거죠.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가본 적 없지. 나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아니, 니네처럼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다는 거는 그럼 처형 받아야 돼. 인자는 처형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인가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각주 7번에 보면 인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들린다는 건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게 꼭 처형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내가 존재가 돼야 된다. 왜냐? 나를 봐야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왔는데 지구인들을 모두 구하려고 인자가 왔는데 어디 시골에 조용히 살다 가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건 십자가는 그걸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따르게 돼야 한다. 그래서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러러보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거는 극히 어느 한 부분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원래 이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요. 21장 7절에서 9절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사람들이 와서 애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느님한테 모세한테 뱀들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 것이다 해서
모세가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십자가 처형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나 볼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우러러보고 돌아보기만 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마음이 영혼이 치유되고 육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인자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인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모두가 다 알아봐야만 사람들이 다살수 있을 것이다. 나를 모르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영생에 못 들어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전해주려고 왔으니까. 이는 왜 그러냐?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높이 들려야 한다. 이 말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 것도 일부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처형받는 것도 상징적인 거고, 그건 인류를 위한 어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상징도 되고, 높이 매달려 있는 이런 구약의 이런 상징과도, 구약의 이런 역사적 사건과도 통하는 상징인데, 저는 거기서 더 보셔야 되는 게더 근본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병이 낫는 그런 존재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고 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우러러보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날 보냈다. 사람들한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라고 날 보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역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선물을 대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러 왔다. 이건 또 나의 효도이고 또 자녀들에 대한 내 사랑이다. 다른 자녀들에 대한 내 사랑.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사역을 하신 거.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저기 높이 매달려 계시죠. 십자가만 있기도 하고 십자가 예수님 계시기도 하고 뭐 천주교 다르고 개신교 다르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 알죠. 예수님의 행적을 알죠. 이 정도면 꼭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막다 좋아하죠. 예수님 오신 날. 다들 지금 알아요. 예수님을 우러러보고는 있어요. 근데 뭘 우러러봐야 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뭘 믿고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사도들 잘못입니다. 성도들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지금 이 땅에서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사도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와 사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러러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생각만 하는 것도 우러러보는 거예요. 아까 놋뱀을 보기만 해도 병 나았대잖아요. 예수님 우리만에 품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 대충 상황은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땅끝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재림할 건데 곧 온다고 해놓고 조건을 걸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올 거래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 하면 다 알아요. 아주 원시 부족 아니고는 사실 또 원시 부족 가면 또 오지 선교 가신 분들이 막또 해가지고 오히려 원시 부족에서 막 우리보다 더막 예수님 또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미 인자가 높이 들려서 우러러봄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상천국이 왔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왔는가? 그것만으로 말하면 저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우리한테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본인은 이겁니다. 어떻든 나를 널리 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높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성령,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자 자기 내면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나를 우러러 보면서 내 말대로 믿고 따르면서 내 말대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마지막 가면 계명을 줘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 제자다. 자,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성령의 에너지로 흰옷을 입고 영생의 몸까지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다 치유될 거라는 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본질이. 그냥 여러분 저 교회에서 높이 몰려 계신 예수님 보면서 왜 이렇게 병이 안 났지? 보고 있는데? 왜 영생이? 그럼 나 영생 얻은 건가?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거죽에 취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알려졌다는 것도 대단한 얘기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우러러보는 존재가 됐다는 것도 대단하고 물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가 다른 또 한을 품은 분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기독교랑 안 좋은 또 악연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생 얻겠냐는 거죠. 또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영생 얻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는 거는 제 말을 따라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당신 말이 진리라고 내가 믿기로 했어. 그러면 그대로 나도 살겠어라는 것까지 다 전제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아닐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말한 걸 따른다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거 100% 보장한다.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회에서 11조 내는 걸로 천국행이 결정됐다고 믿은 분들은 또 실망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 또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장난입니까? 천국 가는데 이 정도 수고도 안 하시고 뭘 해보겠다는 게 그 혈육의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넘쳐 흐르지 않으면 우린 천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천국에 사는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